나이가 들수록 복부와 허벅지에 군살이 생기고 전체적인 체형이 변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다이어트하고 운동해서 몸을 예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오늘 하지 않기로 해요. 저도 다 아는데 실행이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 지인들을 만나면 꼭 나오는 얘기가 도대체 뭘 어떻게 입어야 돼? 날씨에 상관없이 편안하면서도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옷이 없을까? 몸매에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자존감도 낮아지는 것 같아. 여러분들도 최근에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키, 체형, 나이에 와우.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롱스커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롱스커트? 그거 젊은 사람들만 입는 거 아니야? 혹은 키큰 사람만 입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절대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집중해 주세요. 자, 이두 사진은 굉장히 비슷하죠? 이 옷을 입은 여성분은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라셨죠? 와우. 롱스커트 코디 어렵게 느껴지실 때마다 이 영상을 교과서처럼 펼쳐보시면서 다양하게 코디해 보세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계절에 맞는 코디로 시작해서 가을 겨울까지 넘어가니까 끝까지 집중. 영상 시작해 볼게요. 저는 오늘 기준 168, 71kg, 팔뚝, 옆구리, 뱃살이 상당한 편입니다. 참고해서 봐주세요. 롱스커트에 코디할 요즘 계절에 맞는 비슷한 듯 조금 다른 와우. 상의 네 벌을 준비했습니다. 크게 나누면 카라가 없는 라운드형, 카라가 있는 셔츠형 이렇게 나눠볼게요. 목이 좀 굵은 편이시라면 라운드형으로 된 넥라인이나 카라가 넓어서 얼굴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수 있는 이런 상의가 좋을 듯합니다. 저는 팔뚝이 굵다 보니까 소매가 타이트한 경우에는 팔을 들었다가 내리면 팔뚝에 낀 소매를 꼭 내려줘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진처럼 스트링이 좀 넓게 잡혀 있거나 원래 소매통 자체가 여유가 있어서 팔을 들었다 내려도 낑기지 않는 게 좋겠고요. 팔꿈치 위쪽에 있는 팔뚝살이 좀 처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소매 길이가 팔꿈치를 가려주는 기장이 적당합니다. 나는 셔링이나 러플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적당한 크기의 카라에 디자인이 심플해서 안에 넣어서 또는 앞쪽만 넣어서 입기에 괜찮은 디자인으로 코디해 보세요. 셔링 디테일로 코디한 롱스커트에 신발만 여름조리로 바꿔주면 바로 휴가를 떠나도 될 코디가 됩니다. 재킷 느낌이 나는 블라우스 코디는 하객룩, 데이트, 상견례 이런 격식 있는 자리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 룩이죠. 나는 오늘 좀 여리여리하고 싶어 이런 날에는 레이스도 과하지 않고 셔링이 살짝 들어간 이런 상의가 괜찮을 것 같아요. 왠지 데이지 꽃을 들고 있으면 잘 어울릴 듯한 느낌이 드네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여기에 스커트 컬러만 살짝 가을가을한 느낌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루즈한 가디건이나 길이가 길지 않는 재킷을 코디해주면 바로 가을 룩이 완성되죠. 신발도 샌들에서 컨버스 운동화, 메리제인 슈즈, 로퍼 스타일로 바꿔주면 되고요. 롱스커트를 기본 베이스로 위아래만 변경이 되는 겁니다. 카키 컬러의 스커트는 흔치 않아서 참고 자료를 더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정말 고급스러우면서 우아하고 튀지는 않는데 돋보여. 여름철에는 가볍게 이렇게 티셔츠 하나 입어주고 저처럼 팔뚝이나 옆구리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루즈 핏으로 코디하시면 될것 같고 가을철에는 가볍게 가디건 하나 걸쳐주면 가을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두 사진을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나이대는 어때요? 롱스커트는 젊은 사람만 입는다?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야. 정말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싶네요. 계절별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지 컬러의 기본 화이트 반팔 티셔츠, 오피스룩에도 멋진 셔츠, 같은 뉴트럴 톤의 브이넥 블라우스, 가을 겨울에 멋스러운 니트와 가디건 코디입니다. 롱스커트는 기본으로 깔고 상의만 이렇게 바꿔주면 사계절이 모두 커버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도 많이 선택하시는 블랙 컬러 한번 볼게요. 성숙미가 느껴지는 중년 여성분들부터 어린 20대 여성분들도 누구나 할수 있는 코디죠. 여기에 크롭 자켓 하나 툭 걸쳐주면 진짜 시크해 보이는 룩이 완성될 것 같아요. 겨울철에 블랙을 많이 입지만 화이트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여름철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화이트 롱스커트 이렇게 다양한 코디를 할 수가 있어요. 화이트 단화에 후들후들한 셔츠 이런 코디는 중년 여성분들도 전혀 겁낼 필요가 없는 코디죠. 여기에 신발만 살짝 바꿔주면 하객룩으로도 손색이 없고 나들이 가거나 편하게 데일리룩으로 입으실 때는 맨투맨 티셔츠 누구나 있죠. 저도 큰아이 거 가끔 몰래 입는데요.
이렇게 스커트 위에 그냥 생각 없이 입어주면 됩니다. 너무 괜찮지 않나요? 체형 커버도 완벽한데 스타일도 살아. 내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촌스럽지 않고. 너무 괜찮은 코디죠? 그런데 나는 뭔가 개성을 한 스푼 넣고 싶어. 쨍한 컬러가 좋아. 그럴 때는 블루 셔츠랑 한번 코디해 보세요. 시원해 보이면서 세련돼 보이고 전혀 촌스럽지 않죠? 핑크나 퍼플 컬러는 색깔로 나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옷을 입을 때 목 굵어 보이나? 팔뚝, 옆구리, 뱃살. 오케이. 모든 걸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입지는 못합니다. 모든 사항을 완벽하게 고려하면서 입는다는 건 사실 어렵죠. 하지만 알고 참고해보는 것과 전혀 몰라서 대충 입는 건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코디가 어렵고 막연하게 느껴지실 때 기본 교과서처럼 참고해주시면 좋겠어요. 내 취향에 맞는 스타일을 마음껏 입으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아 맞다 이거 체크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게끔 영상 만들어봤습니다. 코디 공식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참고하면서 패션을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패션은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자유롭게 그리고 즐겁게 스타일을 찾아나가시기를 바라봅니다. 롱스커트 하나만으로도 상의만 바꿔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으니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더 많은 패션 팁과 스타일링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이미 하셨겠죠?